팀들이 뭐 인천에 줄라탄이 나타났다고. 저 인천 팬분들께서 항상 뭐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고 그런 별명도 많이 붙여주시고 그러시는데 항상 그럴 때마다 정말 큰 힘이 되고 그런 대우 받게 돼서 정말 기분 좋고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원 큐 K리그 1 2021 20번째 라운드 수년 경기입니다. 인천 유나이티드와 성남FC의 맞대결. 세전방에는 무고사와 김현의 투톱입니다. 키가 큰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타겟형 스트라이크적으로 후반에서 공을 돌리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성남의 전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네요. 김현 선수가 원터치로 내줬는데요. 약간 구하는 편이죠. 반면에 인천은 경기력에 대한 안정감, 기복을 줄이기 위해서 조성 감독이 오히려 밸런스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있어서는 컨셉이 분명합니다. 상대는 그 승점을 뺏어야 합니다. 네. 자, 김현 선수의 침투 패스가 들어갔습니다. 박창원! 옆으로 빗나갑니다. 들어가는 타이밍, 김현 선수가 몸싸움 이겨내면서 잘 봤거든요. 네, 지금 이종성 선수가 완전히 뒤로 쳐져 있었기 때문에 옥사이드에 깨져버렸고 네. 김현 선수 정말 잘 봤네요. 전방 압박을 펼쳐보고 있는 인천. 무구사와 김현 역시 앞으로 질주합니다. 김현광이 옆으로 내줬고요. 리차드가 당황하지 않고 앞쪽으로. 하지만 강윤규의 머리에 걸렸습니다. 걷어냅니다. 중원에서 선수들이 좀 많이 맞붙고 있는데요. 원터치로 빠져나갔습니다. 김현 선수가 돌아섰고 손을 쓰면서 막아섰습니다. 파울입니다. 멀리서 아길라를 길게 때려넣습니다. 김현 쪽이에요. 깃발 안 올라갔습니다. 김현! 골! 인천의 선수골! 김현 선수의 선수가 지금 완벽했습니다. 이게 바로 아길라르 효과네요. 조성원 감독이 아길라르를 투입하자마자 많은 시간이 필요 없었습니다. 김남일 감독도 잘 버티고 있었는데 이렇게 한 속도를 내놓고 말았습니다. 이거는 허탈하죠. 저는 오른발로 짧게 내줬어요. 박용도의 크로스가 올라갔습니다. 반대편! 아하! 더스트라면 엄청난 슈팅! 오늘 김현 선수도 컨디션이 굉장합니다. 그리고 전반에 좀 침묵하고 있던 강웅구 선수의 측면에서의 크로스가 일격 필살로 제대로 날아갔습니다. 오른발 패스. 자, 들어갔습니다. 무고사인데요. 무고사인데요. 무고사! 벗어납니다. 무고사! 제가 봤더니 김현 선수의 보이지 않는 원터치에 의한 그래서 대각선 패스 좋았습니다. 김현의 원터치 패스. 마상훈과 무고사입니다. 무고사, 몸싸움, 마상훈. 마상훈이 넘어졌고요. 성남 수비를 흔들어준 장면이 많이 나올 때 김현 선수를 노리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대개바가 짧아집니다. 김현 선수가 들어섰습니다. 좁은 공간을 네. 이게 하나에 또 제대로 걸리게 된다면 성남은 아까와 같은 좋은 찬스 맞이할 수 있어요. 김현 선수 정말 멋진 활약을 펼쳐줬는데요. 김현을 빼주면서 센터백 강민수를 투입합니다. 그리고 성남의 정말 마지막 기회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결국 인천 유나이티드 성남 홈으로 불러들여서 인천 홈에서 10년 만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질라탄이다, 카반이다, 뭐 인천의 카반이다 이런 비교를 많이 해주거든요. 네. 머리 관리 어떻게 하고 이 머리 언제까지 기를 겁니까? 우선은 뭐 팬분들이랑 뭐 아버지도 그렇고 이 머리 스타일을 되게 좋아해 주셔가지고 앞으로는 좀 이렇게 유지할 생각입니다. 네.